그만. 아, 끝났죠. 용준이 그냥 가도 되겠다. 이 바람이면 사실 언데 던져도 안타 안 나오는 바람이어서. 이거 가운 던져도 안타 안 나와. 어? 나한테 나오네? 아, 박정호 맞아요. 그거 120 나오는데 현대. 방어를 떨궈야지. 주제 방어를 높지 않나? 아니구나. 직구 톡샷. 나 직구로만 직구 빠른 거 직구만 던지게. 직구만. 규제? 아, 근데 규제 좀 아쉬워. 구이가 좀 예전만큼 느낌이 아니야. 어, 또 넘어갔다. 와, 이 바람 잘 넘긴다. 야, 진짜. 야, 이 바람 잘 넘어간 거 봐. 야, 이 정도면은 고정 아니야? 아, 선 넘네. 아저씨. 아저씨. 선 넘네. 예. 네. 이렇게라도 스스로에게 축하를 해줘야 멘탈이 안 나가지. 아니, 가끔씩 이런 바람이 나와요. 이런 바람에 저런 펜스 딱 방금 그 앵글 있죠. 그 앵글이 자주 나와. 이런 것도 축하 꽂아줘야지. 이거 누가 이나 한번 해봐. 가운데 던져서 5점? 이거 한번 해본다. 이거 오케이 뽑는다. 누가이나 해보자. 5점 싸움이거든요. 가운데만 던질게. 이제부터 갑니다. 가운데만 던져서 이깁니다. 누가이나 해보자. 유아가 뽑자. 몇 아웃이야? 아, 근데 하나 나왔구나. 가운데만 던집니다. 손동이야. 분명히 100% 빠른 거 노리고 있다. 봐라. 오, 아니야? 대박. 아, 아쉽네. 근데 이분 좀 하시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서 선동열 바꾸고 순속에 저 정도 되시면은 빠른 것 째고 있어야 정상인데. 야, 이걸 찾네? 내 구독자인가? 내 유튜브 구독자인가? 아, 구독자 아닌 이상은 내 패턴 알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저렇게 쉽지 않은데.